자, 충청도는 매번 선거 때마다 판세를 좌우하는 캐스팅보트 역할을 해왔죠. 이번에도 세 곳에서 보궐선거가 치러집니다. 그런데 지금 분위기가 좀 심상치 않다고 하는데요. 한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박성원 의원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지금 그 당초 충청권은 대체로 새누리당이 앞서기 때문에 대체로 낙승을 할 것으로 점쳐졌습니다만, 막판에 여야가 자체 조사한 조사 결과로는 상당히 근접을 했거나 일부는 뒤집어졌다라는 그러한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전통적인 그 충청권의 그 균형추 역할을 해왔던 충청권이 막판에 이렇게 선회한 데 대해서는 그 막판에 그 세월호 심판론, 유병언 수사의 부실, 무능, 검경의 그 무능과 부실로 다시 상기되는 정부의 그 심판론에 대해서 충청권까지 수도권뿐만 아니라 충청권까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좀 여파가 있었던 게 아니냐, 이렇게 관측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지난번 지방선거 때도 네. 지금 새누리당이 충청도 광역선거를 모두 졌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뭐 안희정 충남지사, 이시종 충북지사, 또 이춘희 세종시장, 그리고 권성택 대전시장 모두 네 곳을 전부 그 야권 단체장이 그 충청도 지역에서 다 휩쓸었는데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재보선에서는 새누리당이 유리하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충청권이 원래 이렇게 좀 스윙 보터라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어떤 특정 세력이나 정파에 휩쓸리지 않고 선거 때마다 어떤 좀그 견제 민심을 견제하는 민심을 보여준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아니, 그, 원래 그세 지역, 지금 충북 충주, 충남 서산 태안, 또 대전 대덕, 이렇게 세 곳이지 않습니까? 이세곳 모두 여당 후보가 문제가 생겨서 거리가 된 지역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당연히 여당이 유리할 거다, 이렇게 좀 예상이 되는데 분위기가 좀 달라졌다는 좀 설명이신데요. 그러니까 원래 그 6.4 지방선거 때는 아까 4개 광역단체장은 다 야당이 휩쓸었지만 아시다시피 그또 기초단체장은 새누리당이 또 많이 다 장악을 승리를 했죠. 했었어요. 그러니까 균형추가 말하자면 그때만 해도 충청권 사람들은 여야에 공등하게 말하자면 여야를 질책하고 또는 여야에게 같은 기회를 줬던 것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번에 이슈인 그 세월호 심판론, 그러니까 부패 무능 정부에 대한 야당의 공격과 여당이 제기한 경제 활성화를 위한 안정적인 국정 운영 의석이라고 하는 두 개의 이슈 중에서 막판에 최근에 불거진 이슈가 그 유병언의 부실 수사로 말미암은 그 세월호 부분이 다시 부각이 되면서 상대적으로 조금 이쪽으로 더 기울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제가 시청자들을 좀 대신해가지고 우리 이남희 기자에 하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번이 전체가 재보선 지역이 15곳이잖아요. 그런데 전 의원들만 계산한다면은 새누리당이 9곳, 그리고 새정치민주연합이 5곳, 곧. 그리고 통합진보당이 1곳 네, 그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새누리당이 9곳을 그대로 확보를 하면은 과거하고 비슷해지는 거고. 그러니까 본전이라고 하는데 9석이면 굉장히 잘한 거다. 8석만 해도 잘한 거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이렇게 얘기를 예, 하고요. 그렇게 얘기를 해서 지금 새누리당은 9대 6으로 이긴다고 그러고, 그다음에 새정치민주연합은 8대 7로 자기들이 오히려 진다. 7뿐이 안 된다, 아니, 근데 본인이 오히려 5석밖에 없었는데 우리가 7하면 정말 잘한 거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근데 있죠. 어느 게 맞습니까? 이걸 최소한 8석을 얻어야 이기는 겁니까? 아니면 새정치민주연합 같은 경우에는 원래 5석뿐이 없었으니까 5석 이상만 얻으면 이긴 겁니까? 어떻게 되는 저는요, 일단은 호남이나 영남 빼고요. 수도권이 6군데가 걸려 있는데요. 그 수도권 6군데 중에 4군데 가져가는 곳이 이기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야 모두 이렇게 엄살을 부리고 있죠, 사실. 엄살입니다. 선거 결과가 보수적으로 일단 잡아놓고 결과가 나쁘게 나와도 타격을 덜 입기 위해서 저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